충북 제천의 천년고찰인 경은사가 석가모니 불상과 보현보살상, 문수보살상의 계금불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빛으로 세단장한 불상으로 경은사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더욱 밝히겠다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 옷을 갈아입은 본존불, 눈부신 금빛 광명을 비추는 보현보살상과 문수보살상, 천년고찰 충북 제천의 조계종 경은사가 12일 모두 4개 불상의 계금불사를 마무리하고 점화 및 회향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경은사 주지 수경스님을 비롯해 이보현 경은사 신도회장 겸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은사의 계금불사는 불교계의 노력뿐 아니라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경은사는 이번 계금불사뿐만 아니라 법당 내 마루와 단상 등을 새 것으로 교체해 정질에 대한 새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경은사의 명을 받아서, 명기를 받아서 다 열심히 하시면은 반드시 소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도 열심히 기도를 하셔가지고 부처님 가호가 항상 깃들어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부처님 계금불사를 회향하면서 야곱하게 이렇게 점화법회를 하게 된 것을 우리 불자들이 큰 시절 인연에 큰 복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귀한 자리에 와서 마루법회, 점화법회 하는 것도 불자로서 큰 인연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경은사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오래되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법당도 많이 낡고 그랬는데 이런 곳에서 부처님을 모신다는 게 저도 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항상 부끄럽고 부처님께 죄송함이 많았는데 그래도 있는 자리에 의해서 조금 위력 하나가 힘이 돼서 이런 주지 스님께서 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려 후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은사. 경은사의 계금불사로 다시 한번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법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방역수칙 준수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